코스를 뭐 쩔렁쩔렁쩔렁쩔렁 이렇게 물 주고 나서 나 물 충분히 줬어.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. 고추가 고추 열매를 왜 매달아요? 아, 우리 주인님 맛있게 드세요 하고 매달은 게 아니잖아. 고추는 맛있어.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고추가 조그만 했을 때 그때 가뭄 타면서 여기에 이제 물이랑 양분을 제대로 못 빨아먹으니까 고추가 이제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었어요. 그러고 있다가 요즘에 비 맞고 나서 쭉 크니까 그때 어설프게 만들어졌던 게 다 주저앉는 겨. 아, 그냥 감아서 그런 거예요. 이것도 다 보세요. 그러면은 그래서 씨가 다 골았다고 설명을 드리려고. 네. 아우, 난 몰라. 이제 앞으로 열리는 거 괜찮은 거예요? 네, 앞으로 열리는 건 물 관리 잘하고 비 자주 오니까 괜찮아요. 어머니가 100평에다가 물 300리터, 정확하게는 330리터, 100평에 330리터를 갖다 부어놔야 이 1mm 온 거랑 똑같아요. 우리가 비가 5mm 정도 온 수준, 으로 아니면 비가 한 10mm 정도 온 수준을 갖다 부으려면은 어머니가 3톤을 갖다가 부어야 되는데 부을 재가 있냐고. 저녁에 가서 호스로 조금씩 물 주고 나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. 그렇지. 아니 그러면 그게 아니라 호스를 그냥 전에 가서 고추 고랑에다 탁 던져놓고 아침에 가서 잔 거야. 아, 내가 충분히 줬다 이거지. 호스를 뭐 쩔렁쩔렁 이렇게 물 주고 나서 나 물 충분히 줬어.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. 속상하다고. 이런 사람도 있어요? 예, 이거? 있어? 다 있어. 요즘 꽃이 다 그렇지 뭐. 아, 몰라. 난 처음. 어머니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. 처음이었네. 그래서 이게, 네. 아니, 비도 많이 왔는데 산자탕이 생겼네. 그리고 막 저녁에 이걸 또 따는 거야. 그럼 아침에 또 생기고. 산적 아니라고. 알아, 알아. 씨가 다 골았으니까 고추 입장에선 얘네들 못 알아 매달아놔. 씨앗 퍼뜨리려고 고추 열매를 매다는 건데.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러 와서 왔지, 의사한테. 아, 뭐, 아니라면서. 물 잘 됐다면서요, 우리. 고랑에 막 물이 흥건할 때까지 막 그 물이 잘름잘름 찰 때까지 거기다 고랑에다 호스 던져놓고 잊어먹고 있어야 돼요.